주말을 앞두고 또비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리고 얼마나 더 내릴지 궁금하시죠? 정재경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자, 먼저 지금 계신 곳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안녕.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엔 거의 그쳐서 이렇게 흐린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점차 비구름대는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각에도 제가 밖에서 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역시 어김없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밤한때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경북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비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옵니다. 중부지방엔 이미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왔고요. 낮 동안 전북 북부와 경북 내륙에 시간당 30mm가량의 더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최대 60mm가량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도 함께 동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인 지금도 시민들의 옷차림이 다소 두꺼운데요. 비구름이 햇볕을 가리고 바람도 불다 보니 한낮에 역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 23도, 부산 21도에 그치겠고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제주는 2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요란한 비가 지난 후 주말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천천히 오르겠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웅덩이도 많고요. 또한 빗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운전하실 때에는 평소보다 20%가량 감속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